예, 제가 그 성인식을 쓰는 사람입니다만은 그 학교 선생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 얘기, 그런 신청, 그런 생각을 하지요. 그리고 저는요, 애들한테 많은 걸 신신을 줬어요. 좋은 선생을 못 했는데 아이들한테 많은 것을 선물로 받아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가 됐고요. 아까 그 신일 선생님 저 그 노래 부를 때 내가 조금 눈물이 글썽거려진 거는 저 얘기에 나오는 엄마하고 아기가 그 엄마는 그때는 참 젖도 포동포동하고 살기도 뿌연하고 했던 세대겠는데 지금 70 가까운 노파가 됐고요. 거기에 나오는 아기가 지금 38살 먹은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그렇나요? 그런 것 같아요. 예, 제가 그 성인식을 쓰는 사람입니다만은 학교 선생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 얘기, 그런 신청, 그런 생각을 하지요. 그리고 저는요, 애들한테 많은 걸 신세를 졌어요. 좋은 선생을 못 했는데 아이들한테 많은 것을 선물로 받아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가 됐고요. 아까 그 신일 선생님 저 그 노래 부를 때 내가 조금 눈물이 글썽거려진 거는 저 얘기에 나오는 엄마하고 아기가 그 엄마는 그때는 참 젖도 포동포동하고 살기도 뿌연하고 했던 세대겠는데 지금 70 가까운 노파가 됐고요. 거기에 나오는 아기가 지금 38살 먹은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옛날 생각하니까 그때는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물자세로 이렇게 물을 길어다가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서 이렇게 먹던 그런 시절이었어요. 그래서 저희는 뭐 하여튼 뭐 가난한 건 말할 것도 없으니까 가난하게 살던 시절에 그래도 그 당시에 그 옆에 이렇게 잠드는 아기도 있었고 그런 아기를 채우는 엄마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살았지 않나. 아기와 엄마 옆에서 저도 그냥 꾸역꾸역 살았지 않는가. 꾸역꾸역 밥 먹는 게 아니라 꾸역꾸역 살지 않았을까. 그런 생각이 드네요.